와우, 신피디님, 오늘 또 이렇게 두 대 차량 찍으려면 너무 어려운데. 자, 근데 오늘은 해야 돼. 왜? 카니발 사시려는 분들, 그리고 7인승, 9인승 고민하시는 분들,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마트 원입니다. 오늘은 9월의 시작, 9월 1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들이 여러 대 출고되는데 오늘은 두 차량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 만합니다. 비교할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비교, 그리고 9인승과 7인승의 비교, 그리고 실내 컬러가 새들 브라운과 코튼 베이지 비교. 비교할 게 너무 많아요. 영상 길어질 것 같은데, 심피디님 어떡하죠? 아, 괜찮아요? 한번 천천히 가보시죠. 자, 앞에 차량 GV357번, GV358번으로 작업 내역들은 상세하게 댓글에 올릴 것이고요. 자, 지금부터 비교 들어갑니다. 우선 앞쪽에 9인승 차량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상부 쪽에 날렵한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해달라고 자주 설명을 했고요. 썬팅도 비교할 게 있네요, 심피디님. 네. 자, 본 차량은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비반사. 아니요, 버텍스 IR인가? 버텍스 IR? 네. 아, 이렇게 복잡해? 어쨌든 비반사. 예. 네, 그 다음에 저쪽 차량 반사 필름이 되겠습니다. 자, 외장 쪽에도 한 가지 더 있는데, 자, 사이드 스텝, 그리고 전후 바디킷이 되어 있고, 옆에 차량은 사이드 스텝만 장착된 모습도 한 번쯤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비교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예, 네, 일렬 쪽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렬 쪽, 와, 예쁘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 컬러는 코튼 베이지요. 네, 코튼 베이지를 선택을 했네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지만 아트원에서는 코튼 베이지 그리고 새들 브라운도 취급을 하고 있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 신체를 이용해야 돼요. 제가 앉아봐야 됩니다. 자, 오, 핸들 멋있는데? 핸들이 리얼 카본 D컷 핸들. 야, 고급진데? 물론 금액이 뭐 비싸죠. 80만원 정도. 네,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달리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 코튼 베이지 동일 컬러로 했는데, 디럭스 리무진 시트는 이렇게 30mm 이상의 빵빵 쿠션, 허리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 시에 상당히 편리합니다만은 선택 여부는 소비자분들의 달려있죠. 그리고 네. 냉온 커블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도 사이드 스텝과 냉온 커블더는 선택 옵션입니다, 심피디님. 네, 맞아요. 130만원 돈 하는데 아톤에서도 역시 선택 옵션으로 99만원 맞죠? 네. 예, 그리고 바닥 쪽에는 베이스로 컬팅 자수,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그리고 신발 비싼 건데. 저 어쨌든 코튼 베이지 9인승의 일렬 쪽 살펴봤습니다. 일렬 쪽은 뭐 7인승이든 9인승이든 동일하죠, 심피디님?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열 쪽부터가 틀린데, 2열 쪽부터는 또 역시 제 신체를 또 바쳐야 됩니다. 자, 2열 쪽 오픈했습니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달리 바닥, 요트 바닥이죠. 평탄함이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 잘 어울려요, 코튼 베이지랑. 그죠? 네, 요트 바닥은 뭐 그레이 컬러,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세 가지 컬러 중에 선택을 하는 거고, 이건 옵션 선택입니다. 아트원에서. 네. 맞죠? 그리고 사이드 스텝. 요트 바닥을 보면 당연히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됩니다. 사이드 스텝 밟고. 자, 이렇게 착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착석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자세히 비춰야 돼요, 심피디님. 본 차량 9인승에 2열에 제가 승차했는데, 신체 조건 키 173. 뭐 성인 평균 정도 되겠죠. 했을 때 됩니다, 성인.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크지만 우리 때는 그 정도면 돼요. 예, 그래서 왜 제가 그 신체 조건을 말씀드리냐면은 참조를 하셔라. 즉 9인승 또 7인승도 다 앉아볼 거거든요. 자, 2열에 이렇게 착석을 했습니다. 뭐 아트포켓 이런 거 설명 안 할게, 길어지니까. 어떠신가요? 물론 시트가 전후 좌우, 그리고 회전 시트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업체에서는 좌우 이동해서 뒤로 쭉 빼는 경우도 있는데, 아트원에서는 순정 상태를 지향을 하죠. 순정 상태를 될 수 있으면은 이용을 하는 것이 안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 맞죠, 심피디님? 네. 역시 조수석 쪽도 한번 앉아보는 이유가 이렇게 커튼 내리려고요. 블랙 하대. 아니, 조금 자랑도 해야죠. 예, 물론 오늘은 시트 배열이 주 목적인데, 그래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이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주름 시커튼과 비교해달라고 자주 설명을 했고, 블랙 하대, 원단은 블랙, 그리고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심피디님. 자, 다음은 3열
3열 쪽 앉아봐야 돼요. 3열 쪽도 아, 잘 비춰지죠? 예, 제 키 173인데 이렇게 무릎이 안 닿아요. 9인승. 즉 현재 배열은 9인승 시트에 2, 2 그리고 3열의 독립 시트가 유지가 되어 있고 뭐 팰리세이드나 GV805 비교하면 안 된다고 자주 설명을 했죠. 그리고 독립 시트의 장점은 뭐냐? 이렇게 개별적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오, 뒤에 목쿠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7인승과의 뭐 어떤 비교 대상입니다. 이것도 9인승일 경우에는 물론 맨 뒤에 싱킹 시트가 있습니다만 싱킹 시트는 거의 사용을 안 하죠. 어쩌다 뭐 8명, 9명 탈 때는 잠깐 펴서 단거리 갈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장거리 때는 곤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예, 9인승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2, 2 유지를 하고 있고 독립 시트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9인승을 사는 이유 있죠. 9인승을 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업무용 부가세 공제, 그리고 두 번째는 버스 전용 도로, 그리고 세 번째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 즉 임직원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마치 화물차 사듯이 이렇게 업무용으로 간주돼서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7인승을 사고 싶어도 9인승을 사야 되는 뭐 법인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6명이 독립시트에 편하게 탈 수 있는 9인승 모두 보여드렸고요. 비충두매 상부 쪽. 뭐 상부 쪽은 너무 자랑을 해서요. 기아 순정 하이브리드과 디자인 그리고 특히 기능 뭐 모니터라든가 기타 잡소리 안 나는 거 하이루프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잡소리 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개방감 중요하지만 모니터 즉 유튜브 넷플릭스 시대에 대형 모니터가 있어야 되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자 9인승 후속 쪽도 비추고 7인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9인승의 후속 쪽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상부의 뭐 커튼은 자주 설명해서 설명 안 할게요. 오늘은 시트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 2 독립 시트 그리고 4열에는 싱킹 시트 위에 이렇게 3D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3D 매트를 딱 빼내면은 4열 싱킹 시트가 그대로 살아 있는데 싱킹 시트를 사용하려면은 아 싱킹 시트를 이렇게 빼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래요. 힘들어. 빼내면 어차피 사람이 못하죠. 못하고 평소에는 이렇게 3D 매트를 깔아서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아트원에 글로벤 수납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네.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왕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9인승의 탑업 기능 설명을 해줘. 탑업 기능 할 때 이 끈을 쫙 당기면 되는데 문제는 팔걸이를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안 작동이 안 됩니다. 팔걸이를 딱 세워줘야만이 이렇게 끈을 당기고 쭉 당기고 그럼 등판 방석이 올라올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쭉 밀어주면은 트렁크 적재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사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자 9인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9명이 탑승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6명이 최적 독립시트를 이용해서 버스 전용도로를 탈 수가 있고 업무용으로 부가세 공제 등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9인승은 이 정도 설명하면 됐을라나요 심폐인님? 네. 아, 그럼 7인승으로 가겠습니다. 오, 뭐, 바로 시작하는 게 심지어 좀 숨 좀 돌리고 하려 했더니. 자, 어쨌든, 앞에 9인승 설명드렸고요. 자, 본 차량은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7인승 차량인데,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서틱 필름 반사 필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반사와 반사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님. 그리고 하이루프는 선택할 수 없어요. 예,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는 그냥 계약 주시면 동일합니다.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예, 그리고 사이드 스텝만 장착된 외장 모습인데 실내 쪽도 앞쪽 9인승과 비교해야죠. 자, 본 차량 비춰주시죠.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의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루문에서는 만날 수가 없는 컬러죠. 기아 순정 하이루문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문은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모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차와 비교되는 것은 리무진 시트가 안 되어 있다는 거 맞죠? 네. 그리고 핸들도 순정이라는 거 맞죠? 네. 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기본으로 장착되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자랑입니다. 자 그리고 목쿠션 이거 해야죠. 목쿠션은 정말 필수입니다. 그리고 냉온 커블더 뭐 거의 다 해요. 요즘에 하이리무진 정도면 맞아요. 냉온 커블더 없으면은 조금 아니 근데 금액이 싸진 않아요. 하지만 맞아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도 옵션 선택입니다. 사이드 스텝과 네온 커블더 옵션을 선택 추가를 해야 된다는 사실. 자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바닥 그리고 상부에는 체크 브라운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새들 브라운하고 코튼 베이지하고 선택을 했을 때 매트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색상 네, 많이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특장차 특징은 취향 존중이죠. 맞죠? 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여러분들의 취향을 너무너무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2L 쪽에도 뭔가 취향 존중 볼 수가 있는데, 자, 비춰주시죠. 자, 바닥 쪽에는 이렇게 평탄함인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에 또 밝은 띠를 선택을 했네요. 네. 그죠? 검정 띠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와, 취향 너무 존중하는데? 전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다크 브라운에 밝은 띠가 새들 브라운과 어떠신가? 잘 어울리나요? 정말? 네. 오. 그건 취향입니다. 지극히 취향이고 제가 역시 신발 벗고 사이드스텝 밟고 올라가서 착자를 합니다. 착자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제 키가 170. 네. 그리고 이렇게 7인승 같은 경우는 레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전후 그 다음에 좌우 레바. 자, 전후 레바는 이렇게 전후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좌우 레바. 좌우 레바가 있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서 우와! 안쪽으로 들여서 뒤쪽으로 쭉 밀어봅니다. 자, 이렇게 뒤로 밀려진 상태. 자, 옆에 거 한번 비춰주시죠. 릴렉션 버튼을 쭉 누르면 작동을 안 하지, 당연히.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왜요? 시트가 안쪽으로 들어와야 작동을 합니다. 아, 컨트롤러에 네, 이런, 걸리는구나. 맞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줘야만이 릴렉션 시트를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릴렉션 시트를 이렇게 작동하면은, 우와, 무중력 상태로 쫙.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레바, 즉 언더 서포트 레바를 딱 들어 올리면은 언더 서포트가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 상태에서 또 앞으로 쭉 밀어주면은 언더 서포트가 완성이 되죠. 자, 이 맛에 7인승 사는 거죠. 그죠? 예, 7인승 사는 이유. 물론 부가세 공제 안 됩니다. 예, 버스 정도로 타지 못합니다. 하지만 패밀리카로는 이렇게 2열에 좀 대우받는 느낌 사용할 때에는 7인승 릴렉션 시트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제 신체 조건에 충분히 누울 수 있다는 거, 아, 정말 편하다. 이 상태에서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대형 모니터 쫙 천정 쪽에 다시 한번 비춰주십시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선택할 수 있는 영상 담아주십시오. 신피디님. 자, 저는 원래 승차 모드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승차 모드로 작동을 하죠. 예, 그리고 역시 커튼은 블랙 하드에 브라운 컬러 선택을 했네요. 예, 그 다음에 상부 쪽은 뭐 설명 다시 않겠습니다. 다음은 7인승에 3열 쪽도 제가 승차를 해봐야죠. 네. 예, 9인승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한번 들어가서 앉아보겠습니다. 7인승에 이 상태. 즉, 조수석 쪽은 승차 모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 무릎이 공간이 주먹 하나 정도 남아요. 예, 이 정도로. 예, 성인이 타도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베개가, 등에 걸리는데, 당연히 베개는 빼주면 되죠. 이렇게. 빼주면은, 머리에 걸립니다. 즉, 본 차량은 7인승이기 때문에 7명 성인이 탈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앞쪽에 9인승은 6명이 편하게 탄다고 그랬죠. 네. 예, 7인승은 분명히 7명까지 편하게 탈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2열에 릴렉션 시트 기능이 있어서 아마 패밀리 카로는 오히려 또 9인승보다 더 낫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즉, 나는 개인이다. 부가세 공제 필요 없고 우리 가족들 편하게 타고 버스 정도 탈 일이 거의 없다 하시는 분들은 7인승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7인승 역시 후석에서 비추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7인승 차량 후석에서 비춥니다. 9인승과 또 비교를 해봐야 되죠. 심표현은. 네. 네, 7인승 차량은 이렇게 6대4 싱킹 분할 시트가 되어 있고, 설명드린 것처럼 성인이 7명이 승차를 해도 충분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상부 쪽도 이왕 비춰줘요. 자랑해야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와 비교해달라고 자주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줄이자고요. 자, 승차 모드에서 뒤에 트렁크 공간 한번 찍어주시죠. 넓은 트렁크 공간, 깊어요. 그래서 짐을 실기가 아주 많이 실을 수가 있는데 9인승하고 전혀 틀리죠. 네. 예, 6대4 싱킹 분할 시트는 이렇게 시트로 펼쳤을 때 앞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펼쳐진다는 사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왕 보여주고 다 보여줘야죠. 예, 더 넓은 적재 공간을 원할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싱킹 시트를 끈을 당겨서 여러분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 반대쪽도 당겨주고 이렇게 밀어주면은 싱킹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는 넓은 수납 공간, 그리고 2열에 예, 릴렉션 시트 레일이 남아있죠. 시트를 뒤로 완전히 밀고 릴렉션 모드로 하면 평소에 4명이 충분한 짐을 싣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골프장 갈 때 뭐 7인승 가지고 있으면 매일 그 차로 가자고 할 겁니다. 아마 벤츠 놓고 마이바 놓고 카니발 운전자는 항상 배려심이 많은 훌륭한 분이라는 거
그리고 가끔씩 댓글에 카니발이 난폭 운전을 한다고. 아닙니다. 카니발 타시는 분들은 아주 아주 편안하게 조용히 안전을 지키면서 운전한다는 사실,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두 대 출고하는데,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자랑보다는 9인승 실내 그리고 7인승 실내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왜냐, 아직도 7인승을 살지 9인승을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 참조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요즘에 기아 카니발은 물론 하이리무진은 거의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아톤에서는 이미 신동에 여러 차들이 들어와 있어요. 가솔린 9인승 기준으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약 주시면은 뭐 이렇게 튜닝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달이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9월이 시작이고 얼마 남지 않은 한가위도 있습니다. 캠핑하기 좋은 계절, 여행하기 좋은 계절에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관심 주시면은 좋은 결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이렇게 오늘은 9인승과 7인승 비교 영상 담았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이어서 퀴즈 하나 내야죠, 심표현님. 네. 자, 뭐 어떤 퀴즈 낼까요? 뭐 다른 거 없어요. 9인승과 7인승 튜닝 내역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컬러도 다르고요. 다른 점 세 가지 이상 남겨 주시면은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쿠션 줄 거예요, 목쿠션. 네, 많은 참여, 그리고 선착순 세 분한테 드릴 거고요. 한 번 당첨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 맞죠? 그리고 역시 문자로 댓글로 주지 마시고 제가 제 전화번호 남길 테니까 문자로 주시면 선착순 세 분한테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